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15년을 지금 싱글로 살았는데, 요번에 사고 나서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옆에 누가 진짜 알아. 좋아하는 남자친구라도 옆에 있었으면은, 내가 정말 누워있을 때 등이라도 뭐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다리라도 주물러줄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뭐 누가 뭐 간호사가 뭐 와서 뭐 어떻게 해줘도 그게 시원치가 않더라고요. 그쵸? 아니 애인도 힘들고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애인도 병수발 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갈 수 있고 꼭 왜 그게 왜 남편이고 아내여야 되냐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들도 다 봤을 때 저 두 사람이 같이 산다고 한다면 아 저 사람은 이제 부부관계를 맺었구나라고 보는데 서류상으로 도장만 찍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사실혼인데 도장만 딱 찍으면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얼기고 설치는 문제가 유산 문제에 무슨 이렇게 무슨 서류상으로 이렇게 왜 그거 호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문제. 김지선 씨 것만 포기하면 돼. 아니 뭐 그것만 포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니 저는 뭐 그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 네. 그 이후에 아이들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제 주위에서 그쵸. 봐도 지금도 말이에요. 네. 재산 문제라는 게 굉장히 이 사람은 알게 모르게 거기에 관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제 주변에 이제 어떤 사람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다 반대한단 말이에요. 반대하는데 그래서 이제 각서를 썼어. 네. 나는 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어머니가 돼서 이렇게 살더라도 재산에는 일체 관여 안 하겠다. 그 각서를 쓰고 결혼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같은 가족이 됐는데 이 재산은 관계 안 한다. 어디는 어떡한다. 이 선을 걷는다는 거죠.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이수수가 온 거죠. 만약 저희 아버님이 결혼을 하시겠다 그러면 서운은 할 것 같아. 그분이 뭐 우리 아빠랑 10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사시면 또 괜찮지만 몇 년 안 살고 또 뭐 유산이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게 또 분할되고 그러면 솔직히 자식 입장에서는 피하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만 저기요. 이를테면 지금 엄영수 씨가 얘기를 했잖아요. 결혼을 하되 재산에 관여하지 마라 각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지. 그렇겠죠. 그리고 그 각서라는 게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하면 없어요. 나도 그저 결정적으로 갈 때 애들이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하고 딸하고 불러놓고 우리 딸한테 너 우리 집 있는 거 뭐 몇 가지 있는 거 네가 다 계산해가지고 3분의 1로 나눠라. 3분의 1로 나눠라. 부동산이니까 그 뭐 이제 그 뭐 재개발을 어쩌고 하려면 친족 관계를 이렇게 이제 그 친자 관계를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혼인신고를 내가 했죠. 안 그래요? 혼인신고를 했는데 보니까 얘가 화를 탁 내는 거야.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혼인신고 했느냐. 가라 그럴 땐 언제고? 아, 여기 바꿔놔가지고 끊었던 6개월 끊었던 다음 달에 다시 준다고. 아유. 나는 언니가 요번에, 정말 요번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들은 아버지 하시라고 그러는데, 며느리가 가게를 내놓고 하시라 이거야. 며느리 지가 뭔데 가게를 내놓으라는 거냐고. 결혼하려면 가게를 내놓고 해라? 내놓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거 못됐어. 진짜 못됐어. 며느리들이 진짜 조심해야 돼. 아, 우리 아니에요. 어렸을 때 유혼하지 말라. 밤에 나가지 말라. 응? 그리고 엄마들이, 아빠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어른들한테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안 하고. 그러지 마라. 그냥 놔둬, 어른다면. 재혼이 이렇게 큰 문제일 줄 몰랐네. 왜냐면 제가 오늘 오프닝하고. 생기는 거니까. 오프닝하고 한마디 못했어요. 오프닝하고 한마디 못하고 있는 거예요.